최진웅 시장님 보러 오셨죠? 어디서 오셨어요? 나보러 왔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네? 멀리에서 오셨죠? 가장 멀리에서 오신 분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예? 네? 어디요? 뉴저지에서 왔대요. 대표님께서는 가시는 길에 선물이나 뭐라도 좀 챙겨주세요. 이따가 앞에 들렸다 가십시오. 뉴저지에서 근데 이재명 보러 온 건 아니잖아요. 저 보러 가셨다고요? 네. 그냥 가세요, 그럼.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입니다. 전주 시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65만. 65만입니까? 네. 67만에. 네? 네, 그렇죠. 전주가 7대 도시였는데 32대 도시라고. 근데 남자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오늘 강연에서. 질문도 여자분들이 다 질문을 하고 할 게 없으면 그때 이제 남자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남도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한 90만, 100만 이렇게 가는데 분당이라는 큰 구가 있습니다. 분당이라는 신도시가 있는데 55만 명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 가장 소득 수준 높은 사람들이 있는 데가 분당입니다. 분당은 전통적으로 강남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서요. 강남하고 표가 똑같은 분포를 가집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아니면 경상도 사람이 아니면 아니 남자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서 성남은 새누리당이 집권을 해서 각종 개발 사업을 해서 시장이 감옥에 가요. 그러면 보궐선거를 해서 또 새누리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거를 해서 시장을 뽑아놓으면 또 감옥에 갑니다. 근데 또 새누리당을 짓고 그게 끝나고 나면 또 새누리당 시장은 또 감옥에 갑니다. 돈을 받아먹고 이대엽 씨 같은 사람이. 그러면 그 다음 선거에서도 또 새누리당을 짓고 그러던 동네였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는 그냥 텃밭이 그냥 새누리당 텃밭이 강남하고 똑같은 동네였어요. 똑같은 동네였어가 아니라 똑같은 동네입니다. 정자동, 순회동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여유롭고 돈도 많고요. 식당도 그렇게 좋습니다. 카페들도 좋고요. 그렇게 한국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높고 소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1번만 찍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남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성남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시장이 됐어요. 이게 무슨 박수친 일이야. 좀 옹겨주세요. 이재명 시장이 됐더라고요. 아, 그래. 시장이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잘했구나. 거기까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워낙 새누리당 사람들이 부패로 감옥을 많이 갔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한 번 더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성남에서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장 소득 수준이 높고 소비 수준이 높은 분당이라는 동네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지지를 얻고 그 상대 후보를 압도적으로 따돌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오늘 강남에서 이길 만한 사람, 서울에선 당연히 이기고요. 그리고 그 모든 지역에서 경상도에서 새누리당 뿌리에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좀 잘 보시고, 뭐,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람인가, 좀 가벼운 거 아닌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한번 지켜보시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죠. 시장님 영상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도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주진우 기자님 옆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써서. 인사부터 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주에 제가 한 1년 만에 다시 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김성주 의원께서도 오셨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저기 아까 보니까 거제도에서 오셨다고 오는 분도 계시고, 대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동네에서 오신 분이 제일 많겠지만,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자리에 많이 와주셨는데, 정말 동지로서 감사드리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주최 측에서 저기 전화번호 드렸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라고 현장에서 그때그때마다 제가 그 질문들을 받아서 시장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묻고 싶은 질문 몇 개부터 시작할게요. 시장님. 대선 네. 출마, 대선 나오시는 거죠? 하기로 마음 먹었다 정도. 하기로 마음 먹었다니까. 대선을 나오기로 마음 먹은 겁니까? 대통령을 하기로 마음 먹은 겁니까?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죠. 대통령을 해야죠. 글러리 불쏘시개 이런 거 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여서. 네. 아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재명 같은 사람 필요하다. 이렇게, 박근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최순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돈 걷고 싶은 대로 돈 걷고 싶고. 우리 딸 승마해? 그래. 국가대표 시켜줘. 시켜주지. 대학교 보내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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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마팀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다가 따님이 경사가 있었어요. 19살이었는데 경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애국소년단에서 정윤혜 씨 축하드립니다 했을 때 그때 집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게 돼서 외국에 내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대에서 이제 학교를 다 이렇게 정리해주죠. 그 다음에 돈 걷어서 말 사주죠. 승마장 사주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일방 독주에 대해서 정윤의 최순실의 일방 독주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튀어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씩 그것도 계속해서 문자로 SNS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그 작은 도시의 시장입니다. 시장인데도 지금 대선주자 반열에 오르게 됐는데 그렇지만 이재명이 시원하고 화끈하고 그랬고 이재명은 한다. 나라는 안 해도 이재명은 한다. 성남은 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주자급이냐. 여기에는 또 논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뭐 야측 지지자들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나오시는 거죠? 기자 본성이 갖고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오늘 원래 우리 협조적 관계인데 거의 예, 강압적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네. 어느 대답이나 하세요. 해야죠. 예. 예. 아, 해야죠. 예, 해야죠. 예. 뭘 한다고 얘기는 아닌데, 약간 해야지.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상고 출신 대통령은 있고, 그랬습니다. 물론 변호사이긴 하지만, 역대 통틀어 대선주자 중에 이번 대선 대권 잠룡이라고 보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역대 대선주자 중에 가장
가정용 표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출신 성분이 안 좋지, 아마 그게. 출신 성분이라뇨. 출신 성분이 안 좋죠. 아니, 집안이 가난한 건 출신 성분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렇죠. 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게 말은. 네. 근데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나오셨어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두 과정을 검정고시로 때웠죠. 학교를 다니다가 검정고시가 빠르겠다 이게 아니고. 그건 전혀 아니고. 네. 초등학교 마치고 성남으로 이사를 갔는데. 네. 예, 온 가족이 전부 산업 현장으로, 그야말로 저는 산업 역군이죠. 그때 처음에 경북 안동. 안동에 살다가 초등학교 마치면서 이사를 왔는데, 진학할 형편이 못 돼서 그냥 바로 공장으로. 아예 공장으로요? 네. 아, 네. 저희 어렸을 때도 누이들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그 미신 공장. 네, 많이 갔어요. 네, 시다, 뭐,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식모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절이었고. 그렇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저만 어린 게 아니고요. 네. 저보다 한두 살 더 많거나 한두 살 적거나 이래가지고, 네가 언니냐, 내가 오빠냐, 이거 좀 많이 싸웠어요. 다 뭐 고만고만한 애들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 중학교를 못 다니시고 공장에 다니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고등학교도 못 다니시고. 마찬가지네. 아, 언제 그러면, 야,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 제가 공장을 갔는데, 그때가 네. 70년대지 않습니까? 이 군복 입은 관리자들이 애들이 출근을 하면 그 철문 옆에 줄을 세워놓고 빠따를 치는 거예요. 네. 퇴근할 때도 이 빠따를 쳐서 집에 보내요. 강목으로 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고참들이 심심하니까 신참들 싸움 시켜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그때 브라보콘 처음 나왔는데 뭐 그런 거 뺏어 먹고 예. 뭐 때리고 예. 폭행 폭력이 너무 지겨워서 예.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네. 연구를 한 들과 그 이 눈알이 꼭 그 껍질 벗긴 개구리처럼 생긴 홍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제가 그 사람 얼굴을 기억하죠 아직도.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고등학교를 졸업 자격을 가지면 저 홍대리처럼 애들을 때리고 사는 관리자 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아, 그 야비한 홍대리가 인생의 멘토셨군요. 그렇죠. 예. 아, 가정이 가난하고 가난한데 내가 찢어지게 가난한 그 가정 형편을 넘어서 내가 성공을 하겠다. 성공을 했다. 그리고 나서 나쁘게 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명박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강을 파기 시작합니다. 네. 그분은 대통령 돈 벌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자. 저기 경남에도 어디 한 분 계세요? 아, 그렇죠.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치고, 이제, 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까? 아니면? 네, 대학에 이제, 저는 전두환 쿠데타 덕에 대학을 가게 됐는데, 네. 그 본고사 폐지하고 학력고사를 한번 뽑으니까, 네. 뭐 몇 등 안에 든 사람은 등록금 면제하고, 뭐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그 제도가 8일 1학번부터 생겼거든요. 네. 제가 그걸 보고, 야, 나도 공부해서 돈 받고 대학 가야지. 그래가지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이 좋아서, 장학생으로 박수 칠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까지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중대에 입학했어요. 중앙대를 갔죠. 돈을 제일 많이 준 대학을 갔는데 네. 일단 대학을 정하고 네. 그중에 손해를 제일 적게 보겠다고 나름 커트라인 제일 높은 과를 간 게 법대였어요. 아, 그렇죠. 그때 중대 법대를 비슷한 이유로 선택하신 분 중에 권성동이라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바로 그렇죠? 제 한혜 선배. 네. 네. 한혜 선배 같이 다니셨어요? 네, 같이 다녔어요. 아, 네. 제가 그분 스폰서를 잘 알아가지고 검사, 변호사 시절부터 알고 있었는데 동문이시네요. 네, 이제 뭐 같은 공간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고시에 패스합니다. 네. 머리가 좋으셨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독합니다. 독해요? 예. 네. 독하죠. 요즘 또 독하잖아요. 아, 독하죠. 진짜 주진일 기자님만큼은 아닌데. 그런 소리 마시고. 이재명 독하죠. 독한 사람이 네. 필요합니다, 지금. 네. 네. 자, 그래서 독하게 공부해서, 사실을 봅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가 그 사실을 패스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변호사님이
변호사님이 될까, 판검사가 될까. 검사들 그 성격상 보면 검사가 되셨을 법한데. 아, 저는 사법연수원 다닐 때 우리 검찰 담당 교수가 지금도 저 이제 인연인데요. 이분이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저를 검사하라고 붙잡았어요. 타고난 특수부검사. 그렇죠. 타고난 공안검사. 그렇죠. 하면 잘했을 것 같아요. 아, 독하잖아요. 네. 집요하고. 네. 한번 물면 안 놓거든요. 예. 네. 뭐 여러 죽었을 겁니다, 아마. 네. 근데 끔찍하네요. 네, 끔찍하네요. 거기서 안 만나느라고 우리 얼마나 다행이야. 서로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데. 다행이야. 자, 검사가 되셨어야 될 텐데. 네. 왜 검사를 안 하셨어요? 그 제 인연이 좀 있는데, 제가 공장을 다닐 때는 그때 당시 모든 국민들이 그랬죠. 거의 다 일베였던 시절이었죠. 광주 민주화운동을 그때는 광주 사태라고 부르고 폭도로 부르고 다 욕했죠. 아, 나라 망치려고 제가 뒤집으려고 그러다 저 군인한테 총 쏘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 저도 뭐 당연히 그걸 뭐 100% 진실로 알고 이렇게. 대학생인데도?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공장을 다닐 때 80년이었어요. 네. 80년, 81년 공장을 다닐 때였으니까요. 저는 당연히 100% 믿었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같이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랬었는데, 대학을 가서 한 1, 2년 다니면서 보니까요, 제가 알았던 세상이 전혀 아닌 거예요. 제가 가해자 그들의 도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같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 한번 드렸는데, 저는 원래 대학생이 되면서 이제 월급도 받겠다.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평생. 떵떵거리고, 판검사 해가지고 누구 때려잡으면서 잘 살아야지 생각하고 했는데, 보니까 전혀 딴 생각이었어요. 어렵게 자란 사람들이, 네. 특별히 어렵게 자란 사람들이, 특별히 전라도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래요. 성공을 했다는 얘기를 들렸을 때 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죠? 뭐. 잘 먹고 잘 살겠다. 난 부자가 되고 아니면 높은 자리에 가서 떵떵거리고 살겠다. 네. 이 생각을 할 텐데. 제가 그런 생각했죠. 예. 했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요. 그 저는 산재, 아까 뭐 산재 그 장애인이기도 한데, 그때 당시 이제 80년대니까 이제 소위 의식화라고 하는 것도 꽤 이제 되고, 특히 광주 민주화운동이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180도 네. 다르고, 내가 그들을 욕했던 사실이 너무 창피하고 한스럽고 또 미안하고, 그래서 내 삶을 바꾸기로 했죠. 그때요? 네, 그때 바꾸기로 했고, 그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를 이제 대학생 때 데모시켜가지고 깜빵 보내려고 열심히 네. 작업했는데, 그건 제가 거절했어요. 네, 뭐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날아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기회주의적인 네. 요소가 있는 거죠. 대신에 제가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좀 더 확대한 다음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좀 기여할 수 있는 거 하겠다. 약속을 하고 사법시험 합격을 했는데, 결국은 뭐 그 길로 쭉 간 거죠, 이제. 그리고 판검사보다는 네. 변호사로, 네. 노동인권변호사로 일하면서 그 시민운동 하다가 결국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대학 시절에 그 학생 운동을 그렇게 천착하진 않고 네.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학생 운동을 하다가 감옥 가신 거 아니셨나요? 전혀. 네. 전혀 아니었어요. 저 변호사 하다가 감옥을. 변호사 하다가요? 네. 폭행 그런 거 아니었어요? 폭행으로는 수배만 됐고. 네. 수배. 네. 나오네, 슬슬. 첫 번째는. 감옥에 네. 두 번 가셨어요? 네. 구속은 한 번 됐고. 네. 한 번은 수배만 당하고 나중에 이제 겨우 살아났죠. 참여정부 시절이어서. 첫 번째는 저희 여러분 혹시 파크뷰 특혜 보장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걸 제가 추적 그래서 제가 저도 취재했어요. 폭로한 제가 주동자였는데 네. 그 사건으로 제가 구속됐죠. 그걸 폭로한 것 때문에 변호사가 구속됩니까? 그때 KBS PD가 예. 나 수원지검의 특수부검 담당검사인데 네. 사실대로 다 풀어라. 그럼 예. 다 봐줄게.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네네. 어떤 시장한테. 네. 그 시장이 다 풀었어요. 봐줄 줄 알고. 네. 그 전화를 제 방에서 했습니다. 아, 네. 저를 인터뷰하러 오는 길에 전화를 하다가 제 인터뷰 도중에 그 전화가 걸려오니까 전화를 받았어요. 녹음을 한 거예요. 네. 수원지검 뭐 누구 검사인데 이러면서. 그걸 옆에 있으면서 방조했다. 도와줬다. 그리고 그 추정 60분 내 그게 나갔는데
아무도 안 본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제가 그 테이프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기자회견으로 공표를 했거든요. 네. 난리가 났었죠. 기자회견을 해서? 기자회견. 그래서 그 명예훼손. 으로 구속됐어요. 선거법. 그럼요. 한 두세 달 수배됐다가 구속됐죠. 선거법 명예훼손은? 명예훼손, 뭐, 그러니까 검사 사진. 요새 왜 이재명 전과에 나오는 검사 사진이 그 얘기입니다. 전과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때 박형구 사건은 그 잘못된 권력형비리가 맞았어요. 맞죠, 잘못됐었는데 수사가 잘 안 됐죠. 수사가 안 됐죠. 예, DJ 정권 초기였었는데 H1 건설이라고 김홍일 씨가 거기에 깊숙이 관련돼 있고 거기에 뭐 권노갑, 한화갑 해서 그때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다 옆에 그 좀 관여가 돼서 전혀 파헤쳐지지 않았었죠. 그렇죠. 어, 그런데 뭐 나중에는 뭐 좀 많이 감옥 가고 정리됐는데 네. 저도 이제 섞여서 같이 갔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갔더니 당시 한나라당일 거예요. 한나라당 국회의원 5명이 저를 면회하고 그랬어요. 근데 웃기더라고. 그렇죠. 네. 전혀 그들하고는 관계없는데 네. 정치적으로 해석하니까 자기들한테 정치 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집단 면담을 온 거예요. 그중에 한 분이 황우여 대표예요. 제가 꽤 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썩 세진 않네요. 어, 그래서, 어, 그게 감옥 같고, 수배는 또 어떤? 그 다음에는 뭐 저런 것도 한번 해봤죠. 제가 시장이 된 이유가 이제 공공의료 운동을 하다가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6% 미만이거든요. 다 자기 돈은 개인 의료입니다. 어, 미국, 멕시코 뭐 이런 데도 보통 30, 40% 비중을 차지해요, 공공의료가. 근데 성남에 시립의료원도 없고 병원이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공의료원, 시립의료원 만들기 운동을 했는데 당연히 새누리당 반대했겠죠. 저희가 1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주민발의조례 만들어서 의회에 냈는데 1년 동안 준비한 걸 딱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청객에 앉아있던 분들이 뭐 XXX야 뭐 야이 그러면 의원들 잡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그 대표였거든요. 시립운동, 시립병원 설립운동. 그래서 저도 당연히 같이 울고 뭐 그러다가 주동자로 걸려가지고 아. 에, 아까 얘기한 폭력,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왜냐하면 의회를 점거했다. 네. 그럼 공무원들 쫓아다니고 의원들 멱살 잡았다. 네. 나는 안 잡았지만 잡는 옆에 있었고 방조했다고? 대표고. 네. 그대로 대표고. 그러니까 공범으로. 에, 그래서 그것도 한 서너 달 정도 도망다니다가 에, 뭐 그때는 좀 참여정부 때에서 어, 좀 봐준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속 오면 겨우 면하고 자범이어서. 자범이어서. 저 뒤에 계신데 저 복도에 계신 분 안쪽으로 오세요. 이 무대 옆에 여기 걸쳐 앉으셔도 돼요. 여기 앞으로 오세요. 앉으셔도 되고. 뒤로 자리가 좀 뒤에 계신 분도 앞으로 오세요. 네. 옆에 있다가 저기 이재명 시장 잠깐 엉덩이 같은 데는 만져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동네 다니면 동네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만져요. 그렇죠. 아유 우리 재명이 왔나 그래. 어, 들어오셔서 얘기하면 됩니다. 어, 그러면 어, 변호사 인권 변호사를 성남에서 계속 하시면서 계속 그 성남에서 인권 변호사 길을 걸어오다가 공공의료 그 사고가 나면서 이제 정계에 입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수배가 됐는데 교회 지하실에 혼자 그 한 평짜리 기도실에 숨어 있는데 원래 이제 같이 공공의료 운동하던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몰래 저녁용으로 초밥을 하나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둘이서 먹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엉엉 울다가 둘이서 뭐 그냥 우리가 시장을 하자. 그때 울다가 초밥 먹고 울다가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인데 제가 시간은 다 기억하죠. 왜냐면 중요한 시기였으니까. 그 울다가 우리가 시장하자. 그러니까 시장해가지고 만들자.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거. 그래서 그때 결정을 했죠. 둘이서. 둘이서 요정을 하고 아... 에, 준비를 해서.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참여정부에서 소위 이제 선거법 고치고 정당법을 고쳐가지고 기간 당원이 투표하면 후보가 되는 걸로. 그 다음에 선거 비용도 일정 이상 못 쓰고 일정 득표하면 돌려주고. 네. 이 선거 개혁, 정치 개혁, 정당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그럼 열린우리당을 점령하면 우리가 후보 1등 될 수 있다. 둘이서. 둘이서. 초밥 먹다가. 초밥 먹다가.
둘이서 초밥 먹다가 대선도 이런 식으로 결정하셨어요? 사실 뭐 그렇지 않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아 그때 둘이서 시장하겠다 그래요. 생각은 좋아. 변호사고 걸어온 길 스토리 다 좋아요. 근데 성남이란 곳이 아까 말했다시피 강남이에요. 만만치 않죠. 강남이에요. 거기는 그냥 1번만 달고 나오면 그냥 되는 데였어요. 만만치 않았지 않습니까? 2006년에 이제 2년을 준비해가 2006년에 예. 제가 열린우리당에 5,300명 당원과 동시 입당했거든요. 네. 그 열린우리당을 사실 점령한 거죠. 기간 당원 5,300명이면 무조건 이긴 거예요. 네. 그 후보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후보는 됐는데 그때 참여정부 말기여서 예. 전멸 당할 때죠. 예. 수도권에 딱 한 명 남기고 전부 낙선했는데. 그렇죠. 그때 2006년에 떨어지고 2010년에 다시 도전해서 당선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2013년 딱 9년 한 10개월 만에 9년 9개월 만에 시립을 해온 착공부터 딱 눌렀습니다. 같이 2004년 3월 28일 오후, 3시, 오후 5시에 같이 울던 그 사람하고 둘이서 껴안고 발파 버튼 누르고 울었어요. 어딘가에 영상에 보면 그 사람이 나옵니다. 뭐 그건 설정은 아니었고 왜냐하면 우리 첫 출발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근데 공공의료는 결국은 내년에 완공돼서 내후년 초면 대한민국 최고 규모의 공공의료원이 만들어집니다. 그 아마 홍모 도지사께서 네. 보면 좀 그럴 거예요. 자기는 없앴는데. 시장이 되셨어요. 시장이 되고 나서는 성남 규모의 도시는 사실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어느 시장보다 독보적인 그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검찰한테 출석 받으라는 아, 제가 선물 하나 받고 왔어요. 네. 소환장 하나 받으세요. 소환장 두 장 받고 왔어요. 네. 저 엄 전에 왔더라고요. 네, 그러세요? 네. 저도 오늘 재판 받고 왔거든요. 저도 곧 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트위터를 너무 많이 했대. 트위터로 세상을 문제가 있대. 네. 세상을 어지럽게 했대요. 어지럽게. 네. 혼이 비정상이구만. 그래서 시장이 된 후 성남에서 내놓는 하나씩 두씩 내놓는 정책은 온 다른 도시, 다른 지자체장을 자극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박근혜 정부,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성남시의 청년 정책, 실업 대책, 그리고 무수한 정책, 산후조리원, 뭐 애들 교복 해주고 무상 교복 말고 뭐 있어요 또? 뭐 청년 배당. 청년 배당 있고 치과 주치의도 있어. 치과 주치의 뭐 많죠. 네. 그래서 굉장히 도드라진 활약을 합니다. 그건 맞죠? 네. 뭐 저희는 하지 말라는 것도 더 심하게 하니까. 네. 비결이 뭐예요? 그게 쉽지 않을 텐데요. 제가 이제 이 오해를 우리 여기 전주 계신 분도 계시니까 우리 전주 시장이 열심히 진짜 잘하시거든요. 아, 좋은 집인데.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전국의 자치단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부의 교부세를 받는 자치단체와 교부세를 받지 않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지역 주민이 세금을 많이 내면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근데 지역 주민이 내는 세금 액수가 적으면 정부에서 필수 경비가 부족하니까 국민들이 내는 내국세, 국세 중에서 20% 정도를 19.24%를 떼가지고 전국에 나눠주는데 성남은 그걸 받지 않아요. 근데 전주 이런 데는 그걸 받습니다. 근데 받는 자치단체는 어떻게 되냐면 그걸 열심히 아끼죠. 아끼면 딴 데 못 쓰고 정부에 반납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원받은 거니까. 근데 만약에 계속 아끼잖아요. 그럼 필요 없구나 해서 지원을 아예 깎아버려요. 그래서 성남 같은 데 교부세 지원을 받지 않는 곳은 아끼면 마음대로 딸려 쓸 수 있어요. 왜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고라고 아낍니다. 근데 만약에 전주 같은 데서 아끼면 어떻게 돼요? 더 정부에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구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교부세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전국에 정부 지원을 받아야만 유지되는 자치단체가 243개 중에서 236개, 97%입니다. 딱 전국에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 7개밖에 없어요. 이번에 제가 광화문에서 농성하고 했던 그 재정 계약 조치를 하면 또 세 개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만 존립하는 자치단체로 전락해요. 그럼 거기는 재정 집행 자율권이 없어집니다. 그럼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악수를 못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해당 자치단체들이 다른 일을 못하는데 꼭 만약에 아끼면 그만큼 그 도시가 손해가 옵니다. 정부에서 이 도시로 오는 돈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깨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차라리 정부에 교부세 주는 걸 법정화해가지고 고정적으로 주면 자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단체장이나 시장 군수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득표 올리려고 열심히 아껴서 많이 줄 거 아닙니까? 네. 동막골 영화에 그 얘기 나오죠? 인민군 장교가 그 이장 동무의 와인 인기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이장 동무가 한 얘기 있죠. 뭘 많이 미기해야지. 아니, 이 정치의 본질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주민에게 혜택을 줘야지. 혜택을 많이 주면 지식 올라가죠.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지금 정부가 막고 있어요. 일부러.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낭비를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주시장님 원망하지 마세요. 왜 성남을 하는데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구조를 깨야 돼요. 우리 김성주 의원님 맞죠? 예, 네, 이것도 뭐 워낙 관심 많으시니까. 그래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열심히 아껴가지고 예. 예를 들면 작년에 이런 지시가 하나 떨어졌어요. 정부에서 지들 마음대로 막 지시하거든요. 나보고 몇월 며칠 날 3년 전에 어디 갔었는지 일정표 내라 이런 소리 하길래 그 자치단체가 하면 자치사무를 니들이 무슨 권한으로 감사하느냐 못해주겠다 이랬더니 자꾸 내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마디 했잖아요. 그죠? 4월 16일 날 7시간 박근혜 일정을 밝히면 내가 줄게.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뭘 고소당했지 뭘. 오늘 소환한 것 중에 박근혜 명예훼손도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 제3자가 한 거죠, 제3자. 제3자가 했죠. 네, 제3자가 한 건데, 하여튼 자치, 지방자치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어요. 장악하기 위해서 전 국민에게 비효율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정말, 정말, 진짜 누구말 정말 나빠요. 진짜 나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고소하게 됩니다. 나 고소했잖아. 아, 직접 고소했잖아. 진짜. 가까이 놀지 말아야 되는데. 네. 성남은요,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사는. 그리고 성남에 가면 아파트촌에 있는 부자 아줌마들이 이재명 시장을 좋아해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안 좋아한다는 얘기는 안 하나요? 아, 그건 아니고. 성남은 저기 성남시가 있고요, 구시가지가 있고요, 성남시가 있고, 거기엔 뭐, 대학도 있고, 경원대라는 대학이 있고, 거기에, 주택가가 많아요. 교회도 제일 많고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당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분당 아파트 단지에서도 투표를 하면 시장님이 이겨요. 요새는 압도적으로 이기죠. 압도적으로 이기죠. 네. 거기가 그냥도 아니죠. 네, 알았어요. 중요한 압도적으로 그냥 네. 이기는 다른 거예요. 네, 압도적으로 이기고 이번에 성남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성남에 분당 갑을 민주당이 찾았어요. 여기에도 우리 시장님 고생하신 거죠. 그럼 뭐, 했다고 할 수는 없을 테고요. 동네 지형이 바뀌었죠. 제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2010년 당선될 때 분당에서 졌거든요. 한 6%. 졌죠? 6% 정도 졌는데. 6%밖에 안 졌습니까? 네, 6%밖에 안 졌어요. 그래요? 네. 제가 두 번째 나오고도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재선 때는 제가 8.3%를 이겼고요. 이겼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시정 만족도 조사 결과는 79.9였습니다. 근데, 예. 네. 근데 분당이 더 높았어요. 본시가지보다. 분당이 80몇%. 그런 걸 보면, 분당에 있는 분이 소득 수준이 높기도 하지만, 저기, 지적 수준도 높거든요. 이게, 가진 거, 안 가진 것보다,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깨어있느냐, 아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꽤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이런 프레임이 있죠. 보수는 부패하지만 유능하고 진보는 깨끗하지만 무능하다. 아,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동네 청소 잘하지. 네. 제가 청소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동네. 공원 이런 데 화장실에 날파리가 죽은 사망 추정 시간을 다 계산을 합니다. 이 12시간 지났냐, 24시간 지났냐, 48시간 지났냐. 왜냐면 하루에 3번 청소하게 돼 있는데
가보면 날파리가 죽은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죠. 깨끗하게. 행정을, 관리 행정을 잘 하는 거죠, 열심히. 그 다음에 예산 아끼죠. 아까 내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행자부에서 전국에 관급공사를 줄 때는 지방자치단체 무조건 7%씩 더 줘라. 건설업계가 힘들다고 그런다. 그 다른 자치단체는 그 부당한 지지고 불법적인 지지지만 찍소리 못하고 지금 다 따르고 있거든요. 저만 못해. 니나 해라. 그래서 저는 거부했어요. 거부를 하니까 거기서 예산이 아껴지잖아요. 7%가 줄어든다니까요. 시장 거래가격으로 발주하면 되는데 관급공사를 꼭 제2-4대강 그 지방판 4대강 사업처럼 건설업계 먹여 살려야 된다. 고 하면서 그 부당한 지지를 이제 거부했거든요. 조사관 한 개 짓는데 보통 한 8억에서 10억 정도가 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1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전체 우리가 공사 예산이 한 1500억 정도 되니까 그 7% 따지면 100억 되잖아요. 그 100억이 매년 그냥 날아가거나 아니면 쓸 수 있는데 이걸 악착같이 아껴가지고 그냥 교복해주고 노인 일자리 만들어주고 교육 학교에도 200억씩 지원하고 그 다음에 뭐 장애인 지원하고 그 청년배당 뭐 이런 거 막 하니까요. 자기는 현금이 오잖아요. 현금이. 처음에는 아유 저게 뭘 하겠나 그러다가 실제 혜택이 있고 관리 잘하고 사고 안 치고 나쁘지도 않다고 하니까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인데 옛날에 저만 뭐 빨갱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빨갱이. 뭐. 아 여러분께서는 지금 빨갱이 1호 시장님을 보고 있습니다. 빨갱이인데 가끔 제가 동네 순찰을 다니면요. 너 뭐하러 돌아다녀? 이러면서 나이든 분이 전 멱살 잡고 그랬어요. 처음에. 네. 당선되고 난 다음에 시장이 그렇죠. 동네 순시를 하는데 네. 그, 오는데 너 왜 돌아다니? 너 인사하려고 돌아다니지? 이러면서 멱살 잡고 그랬거든요. 빨갱이라고 그러고. 네. 근데 제가 한 달 전쯤에 혹시 이 중에도 트위터 쪽지 받으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사람 한 분이 식빵집을 개업했어요. 식빵집을 개업해가지고 제가 그거 좀 팔아주려고 그 집 앞에서 제가 이렇게 트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맛있는 집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참 부지런해요. 그래서 그때 그랬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도 많이 가는데 웬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 들어간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 안에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좀 들은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오더니 부들부들 떨더래 저를 보더니 왜? 부들부들 떨면서 손을 이렇게 이러면서 때리려고 좀 튀지 말라 그래! 이렇게 그래요. 욕이 바뀐 거예요, 여기. 왜 튀냐? 점잖게 해야지. 욕, 여전에 가서 저 빨갱이 새끼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욕 올리지 않았는 거. 오로지 하나 꼬투리 잡은 거. 왜 이리 주진우 같은 인간들하고 놀면서 튀냐? 뭐, 그래. 튀지 말라 그래!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죠. 결국은,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느냐, 마느냐로 결정되거든요. 특히,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줄수록,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거기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되게 보수, 진보 따져가지고, 보수적 성향인 사람은 보수를 지원하고, 지지하고, 뭐 진보 성향은 진보 성향이라고 인정된 사람은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이익이 되냐, 저 사람이 이익이 되냐, 딱 해서 이 사람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여기 찍습니다. 문제는 실력이죠. 실력과 실적. 그러니까 그게 몇 년 동안 체득이 되니까, 체감이 되니까, 욕하지 않는 거죠. 욕했던 자기 욕먹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뭐 그게 뭐 선거에 지방, 국회의원에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광역 지자체장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서울에는 그 각 구가 일반 그 웬만한 지방도시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또 잠재적 대권주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지지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보면 굉장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좀 지나면서 해보겠습니다. 문자 주신 질문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으로 조금만 내려주세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떤 역사의 어떤 대통령으로 아 이렇게 질문해도 되겠어요? 아 잠깐만요. 이 질문 받을 수 있겠어요? 아 이거 안 돼. 예. 지금 제가 이거는 선관위부터 다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아니 예 선관위 이거 사전 선거 운동을 이렇게 날라가는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청구장 얘기 이제 그만해. 그 상관없는 얘기.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통과하자고요. 어차피 여기에 계신 선관위 직원하고 국정원 직원들 지나가다 가다가 나 좀 보고 가. 어차피 고소할 건데 좀 보고 가. 한 대라도 맞고 가게. 그다음에 저 6번으로 가보시죠. 나라가 이렇게 근본도 없이 가는데 이 난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4476번이요. 아, 요거는 얘기를 좀 할 가치가 있어요. 네. 저는 이게 지금이 대한민국이 이리 갈 거냐 저리 갈 거냐 기로에서 있다고 보거든요. 딱 구한 말이다. 소위 지배계층,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대외적으로는 그야말로 강대국들의 전쟁터로 전락할 위기. 두 번째는 그 무능무책임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자원과 기회가 독점되어 버렸고, 그래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를 잃었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자원과 기회가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해서 결국은 미래의 발전 잠재력까지도 줄어드는, 그리고 아주 가깝게 얘기하면 경제가 죽어가는 이런 상황이 됐죠. 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개인들은 꿈을 잃어버렸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으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애를 낳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나보다 더 나쁜 삶을 살게 명백한 아이들을 낳아서 고생시키지 않겠다. 이 슬픈 일이죠. 이건 현실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끝이냐? 이제는 이 절망과 좌절이 분노로 바뀌고 있어요. 문제는 과거 같으면요. 이 절망과 좌절이 분노로 바뀌는데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르고 끝나버립니다. 왜냐면 외로우니까. 혼자 싸워서 되겠냐. 화는 나지만 참는 거죠. 그런데 이게 깨졌어요. 어떻게 깨졌냐면 네트워크가 생겨가지고 우리 기득권자가 아닌 시민 대중들끼리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정보를 반드시 언론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다른 루트로 정보를 얼마든지 접하고 그걸 또 내가 다 전달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생겨났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 정치 기득권자들이 몇 가지 선택지를 만들어요. 무슨 당의 후보는 뭐 아니면 무슨 정책을 하는 무슨 당 이렇게 몇 개를 해놓고 그중에 선택을 강요합니다. 대중들한테. 그럼 대중들은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드는데 그중에서 덜 나쁜 거를 어쩔 수 없이 같이 찍었어요. 정치에 동원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대중들끼리 소통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정리하고 취합하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오다 보니까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그거죠. 버니 샌더스가 세계 자본주의 국가의 패권 국가인데 네. 그 패권 국가의 집권 여당의 후보를 잡아먹을 뻔했어요. 단 한 명의 힘으로. 그 욕자라는 트럼프 그것도 사실은 그냥 욕한 거 아닙니다. 그 배제되고 이 좌절한 백인 노동자층의 언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도 공화당을 잡아먹고 영국 브렉시트 영국의 정치권들은 다 탈퇴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모든 정치적 집단들의 주장을 배제하고 국민들이 탈퇴 결정해버렸습니다. 대만, 필리핀. 근데 우리 사회도 사실은 이런 단계에 왔다는 거죠. 문제는 딱 한 가지 계기가 필요합니다. 이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축적되고 있는 좌절과 절망을 분노로 그리고 이 분노가 분노로 끝나지 않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고 이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지는 순간에 폭발하겠죠. 그 첫 단초가 이번 4.13 총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을 국민이 만들어서 정치권에 싸대기를 때려준 거죠. 정신 차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매우 중요한데 내년은 사실은 더 쉽잖아요.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고 대선은 시대 정신이 발현되는 시기인데 훨씬 더 유동적인 상황이 되죠. 미국, 영국, 대만 이런 데보다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사회적 불평등이나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더 역동적이에요. 과연 이 상태를 그냥 가겠냐. 그냥 저는 정치 상층권에서 누가 후보할래, 뭐
당을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네 편, 내 편 해가 거기서 정해진 대로 우리 국민들이 그래, 니들이 원하는 것 중에 싫은 것 중에 덜 싫은 거 고를게. 내년에는 이렇게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또 안 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로 새 길이 만들어진다. 그걸 만들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질문에 답이 됐나 모르겠는데 답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박수도 안 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사실은 혁명적 변화라고 얘기한 거죠. 정치에 의해서 국민이 동원되는 하위 개념이 아니라 대중이 정치를 주도하는 대중의 욕구를 관철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손가락이 있다는 손가락. SNS 네트워크 있는 거죠.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무기. 언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언론만 보고 있자면, 특별히 조중동과 방송만 보고 있자면, 이명박 박근혜처럼 성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럼요. 네, 아시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이게, 원칙적이고 약속 잘 지키고. 네,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깨우치시고 아시는 분이어서 한 분 한 분한테 전파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이 그대로 나만 깨어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SNS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적어도 주변 사람들한테는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질문 다시 받겠습니다. 부정부패에 붕괴합니다. 저도 붕괴합니다. 대청소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네. 친일 정권을 어찌해야 할까요? 그 다음 질문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작살이라는 아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합해서 해주세요. 저는 자치단체장이라서요. 친일 정권 정치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친일 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권 얘기하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친일 정치인에 대해서 친일 세력, 친일 세력, 친일 기득권 세력들. 네. 그야말로 작살을 내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회가 저는 초보적 정의가 사라진 사회라고 생각해요. 기본적 윤리 도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쁜 짓 해도 괜찮고. 아무리 법을 어겨도 돈 많고 힘 세면 대충 해결되고 시간 지나면 다 잊어집니다. 네. 도덕이 사라진 사회죠. 윤리, 정의가 사라진 사회인데 이 원천이 어디냐면 나라 팔아먹고도 큰 소리 땅땅 치고 여전히 그 기득권을 유지해온 이 사회에 친일 매국 세력들이 그 뿌리죠. 근데 그 친일 매국 세력들은 그 뿌리는 그런데 다양한 모습으로 얼굴을 바꿔왔어요. 독재 세력이기도 하고, 부패한 세력이기도 하고, 각 사회 영역에 다 있죠. 정치, 교육, 역사, 문화, 기업, 경제, 모든 영역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사회의 기득권, 지위, 자원, 기회를 다 장악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한번 물어야 된다. 책임을 묻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는데, 네. 한 번은 우리가 집을 이사 가면 청소하잖아요. 청소를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집안에 막 온갖 쓰레기 잔뜩 있는데 그 안에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새로운 삶이 가능하겠어요? 무슨 새로운 희망이 꼽히겠습니까? 그걸 한번 정리를 싹 해주고 고통스럽고 저항은 엄청날 텐데 그 엄청난 저항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저는 국가권력 정상화라는 표현을 가끔 하는데 정권교체라고 얘기하면 이게 선거 보위반 소지가 있어요. 그럼 또 불려가. 근데 그걸 넘어. 까지 꼭 몇 번 불려가면 어때요? 근데 뭐가지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정상화돼서, 제대로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평화로운 사회. 네. 이게 우리 민주공화국의 가치 아닙니까?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과연 제가 이거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 권력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과연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에 약간의 손상이라도 입힐 법안 한 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기득권은 더더욱 강고해졌어요.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미안하거나 창피해하지도 않습니다. 전에는 친일을 했다는 거 숨겼거든요. 요새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지가 뻔뻔하게 내놓습니다. 건국질 하자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로 무너진 사회에서는
권력 담당자의 교체를 통해서는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그 권력 담당자의 변화조차도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변화가 가능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서,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서 그 힘에 의해서만이 비로소 권력 담당의 교체도 가능하고 국가를 정상화도 가능하고, 그 힘이 바탕이 돼야 비로소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혁명적 변화라고 표현한 거죠. 왜 웃는 거예요? 아니, 그 힘을 모아서 이재명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 뭐가 지나니까. 아, 네. 아, 오늘의 과격한 말은 다 제가 한 것으로 선관위 기록해 주세요. 그거 안 말리면 방조했다 그런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과 안철수 중. 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네. 잠깐만 있어봐요. 자, 문재인과 안철수 중 안철수로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 4349번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아, 잠깐만요. 내가 이거 좀. 아니, 왜. 이재명을 응원하는 것은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정원 작전이다. 이렇게 답답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답답한 이야기는 듣지 마세요. 네. 이거 합시다. 이재명 시장의 대선 라이벌은 누구인가요? 네. 단계가 많지 않겠어요? 그래도 한 사람만 뽑읍시다. 첫 번째로 넘어야 될 벽이 있겠죠. 네. 누구?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아, 1번 선수를 넘어서 1번이 돼야지. 2번 선수를 먼저 넘어야죠. 아니, 아, 참, 내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1등 선수를 넘어야 네. 제가 1등을 하죠. 그러니까 1등 선수. 문재인입니까? 문 대표 맞아. 네. 지금 문 대표님 1등 아니에요? 아, 이재명의 라이벌은 문재인이었습니다. 이재명에서 거친 노무현을 보았다. 노무현 대통령 엄청 거친데. 그런데. 더 거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저는 안 거치죠. 그렇지. 부드럽고. 노무현에게서, 아니, 이재명에게서 부드러운 노무현을 보았다. 이런 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근데 시장님 보면 사람들이 거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야성. 저 실제로 안 거칠거든요. 진짜 오해인데. 부드러운 남자잖아. 그럼요. 부드럽고, 섬세하고, 점잖고. 안 느껴요. 도양 있고, 품격 있고. 그래요? 그럼요. 그냥 그런 측면만 봐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를 좀 어필해 보세요. 교양 있고, 섬세하고. 그냥 보면 부드럽고. 모르겠어요? 보면 알잖아, 보면 모르겠는데요? 공무원들을 되게 일 많이 시키고 괴롭히는 그런 시장님이신가요? 엄청 많이 시키죠. 그죠? 그런데 공무원들은 싫어하진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평균적으로. 아니, 본인들 말고요. 만족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있는데 예를 들면요. 공직자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을 열심히 해도 칭찬도 안 해주고, 돈 받다 바치면 좋아하고, 돈 안 주면 괴롭히고, 그 다음에 부당한 일 시켜서 위험하게 만들고, 예를 들면 뭐 측근한테 특혜 주라고 자꾸 괴롭히고, 이러는 경우하고, 야, 청소 열심히 해라. 원칙대로 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리고 승진이나 뭐 이런 인사는 정말로 공정하게 나름, 그 중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해주고 하면 어떤 게 편하겠어요? 그럼요, 공정한. 그러니까. 공정함을 원하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해요. 관료가 얼마나 강력한 조직인데, 그거를 과연 변화시켜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냐. 그렇죠. 관료에게 노란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분명하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이 공무원 조직은 승진, 인사가 최고의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근데 그 최고 인사권자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약간의 틈을 두고 다 바로 쫙 따라옵니다. 그걸 해바라기라고 표현하죠.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 직업 공무원들은 최고 인사권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따르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 철학을 가지고 그야말로 고집부리 이러면 이게 조직이 아니죠. 그래서 이 관료 조직은 예를 들면 마징가 제트나 로봇 태권 부위 같은 겁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거대하죠. 남들이 보면 무서워요. 그런데 요 헤드에 철수가 들어가냐 영리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 들어갔는데 어쩌고 그래, 들어가면 막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면 예, 관료들은 그때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할 일이 없는데 뭐 아무 관심 안 갖고 권력은 있고. 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뭐 그런지 일단 뭐 네. 저도 뭐 동의합니다. 네. 상태가 심각해. 네. 최종 인사권자,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공무원들은요 맨날 그것만 추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어떻게 네. 하면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인사의 이익을 받을까? 돈을 밝히는 걸 딱 아는 순간에 뭘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돈을 전달할까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요거 바꾸는 데 딱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1년 6개월이요? 네, 그 정도 걸려요. 1년 6개월이요? 안 믿어. 처음에는 인사를 나는 청탁하면 불이익을 줍니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중요합니다. 안 믿어요. 근데 말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말은 다 그렇게 하니까. 이명박도 그렇게 했어? 아니 누구나 다. 문제는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지를 사람들이 맛을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번 가지고 안 믿어요. 최소 세 번 해야 되거든요. 인사를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세 번 하니까 그때부터는 싹 바뀌죠. 완전히.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바로 구청장으로 발령해줬죠. 제일 힘들다니까. 예를 들면 네. 또 버스, 택시 관리하는데 뭐 장애인과 이런 데 막 맨날 막 의자 뒤엎고 맨날 이럽니다. 거기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그리고 승진 빨리 시켜주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 청소행정과 좀 보내주세요. 저 장애인과 좀 보내주세요. 근데 여기가 민원이 싹 해소돼. 평소에 다 만나는 거예요. 그 선을 다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와서 책상 없고 이럴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동네도 조용해지고 시청 성남시청은 2층에 시장실이 있거든요. 아무나 막 들락거릴 수 있게 지금도 아무 때나 오시면 인증샷 할 수 있습니다. 안 믿으시네? 아니 진짜 그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제가 회의를 하러 성남시청에 갔어요. 그래서 안돼요 근데 둘이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자꾸 어린애들이 와요. 그래서 잠깐만 계시라고 중요한 얘기하다가 일어나서 사진 찍고 사인해주고 근데 그런 일이 계속 있어요. 얼마 전에는 무슨 성남시청에서 행사가 있어서 조정래 선생님하고 저기 시장님하고 계셔서 제가 조정래 선생님하고 인사하고 얘기하려고 가서 셋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애들이 오잖아요. 그럼 자꾸 일어나서 사진 찍고 있어요. 그래놓고 조정래 선생님한테도 선생님도 찍으세요. 김자도 와. 이런 시장실이 네.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민원인들이 쳐들어와서 뭐 행패를 부르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뢰거든요. 그래서 네. 관료 조직을 장악하지 못해서 휘둘리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사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거의 모든 자기가 나쁜 짓 안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예. 나쁜 일을 시키면서 하면 영이 안 서서 안 됩니다.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부당한 지시하지 말아야 되고요. 공정해야 됩니다. 예. 이것만 하면. 다음부터 핵심 질문이다. 핵심 질문입니다.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일로 오시면 지금 한 시간 남았는데 한 시간 조금 남았는데 이쪽은 아직 여유가 좀 있어요. 네. 저... 일로 오세요. 괜찮아요. 네. 좀 일로 오세요. 핵심 질문 시작합니다. 주 기자님 신발이 멋있는데 어디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와이셔츠 어디서 사셨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머리 어디서 자르냐고 그런 질문 어디나 하거든요.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다 알아요. 자, 저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 질문부터 갑니다. 오시면 일로 갈게요. 이쪽 앉으세요. 시장님 옆에 앉으세요. 뒤에 계신 분들 서 있지 마시고 일로 오시면 네. 가까이 못 가겠어. 이렇게 혼자 와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창피해. 뒤에 좀 오세요. 얘기하는 동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아, 왜 옆에 앉고 그래요? 불편하게. 괜찮으세요? 네, 네. 질문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그건 물어봐도 되겠죠. 대선 국면에서. 이틀 전 속보에 이틀 전 추이를 보니까 5%를 넘으셨대요. 네, 요새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일한 야권 주자 중에 들썩거리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근데 너무 작아. 그래요? 아니 5%가 어디예요? 아니 뭐 3%보다 낫긴 하죠. 그렇죠. 작년에 제가 4월달에 1%였는데. 근데 그 저 대선 주자에 웬만한 사람들은 안 올려줘요. 같이 넣어서 여론조사를 안 해주는데 5% 넘어갔어요? 뭔가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저는 뭐 이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겸손하시네요. 이재명에 대한 열망 아닙니까? 예를 들면 새정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열망이 특정인에 대한 열망이 아닌 것과 같죠. 근데 가끔씩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람과 열망이 일체화가 된다고 느껴질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다른 거거든요. 과연 그 시대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거기 잠깐 몰려요. 그러나 어느 순식간에 또 빠져나갑니다. 저는 제가 할 역할을, 제가 현실적인 어떤 지위를 차지한다고 하는 건 사실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는 집단 게임이고 역할을 분담해서 전체 진영이 뭔가를 얻어내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에이스는 그때 가서 결정되는 거죠. 근데 에이스가 되기 위해서만 노력하면 사실은 팀이 망가지죠. 그래서 저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여기 전주가 동학혁명의 본거지 아닙니까? 저는 동학혁명을 시도했던 그때 그 농민군들, 농민군들의 심정 같은 게 우리 국민들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농민군들의 그 열망을 어떻게 촉발할 거냐. 거기에 뭐 분명히 부식도 같은 게 필요하죠. 뇌관 역할이. 저는 그 역할을 제가 맡으려고 하죠. 그런 역할을? 네. 근데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기대 정도. 그런 기대 정도에 제가 시장 일을 하면서도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대통령 얘기 너무 안 하면 좋겠어. 그건 하나의 그냥 전체 중 일부거든요, 저는. 물론, 최종적으로 그 지위를 차지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들 속에 있는 이 엄청난 좌절과 이 절망을 정말로 희망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 최종적인 역할을 누가 맡느냐는 사실은 다 문제입니다.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냐. 근데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말해서 시장님 말과 버니 샌더스의 말이 계속 겹쳐요. 계속 겹치나. 그러면 자 버니 샌더스가 지긴 했습니다. 힐러리한테 지긴 했지만 많은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많은 정보를 그 쏟아내면서 민주당도 뭐 거의 기득권 특히 월가하고 붙어서 이렇게 살던 그 정책 중심을 약간씩 변화시켰는데 시장님이 만약에 큰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다면 민주당의 노선과 이 그 정권의 노선, 정부의 노선을 어떤 쪽으로 좀 돌려놓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서 몇 가지 우리가 이겨야 될 그냥 깨고 넘어야 될 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종의 신화들이에요. 그 신화 중에 하나가 실체 없는 중도론입니다. 네. 사람들이 바보 아닙니다. 가끔씩 그러죠. 중도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중도는 원래 헛개비예요, 헛개비. 정치는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활동인 거죠. 그런데 그 욕망이 방향이 이 방향, 저 방향인 사람이 중간쯤에 섞여 있는 게 그 중도라고 표현되는 거지. 그 중도의 색깔을 가진 사람이 있지는 않아, 원래. 그렇죠. 응?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죠.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원칙적인 주장이나 막 하고 과격하고 저래 가지고 중도 확장을 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가운데를 껴안아야 된다 이렇게. 껴안아야 되는데 너무 과격하고.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말고 다 이 얘기 하나만 할 수 있어요. 분당 봐라. 그렇죠. 분당을 빨갱이 전술로 그냥 먹었잖아요. 제가
저는 나름 국민 대중 속에서 국민 대중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네. 일단 당선이 됐잖아요. 네.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 연간 예산 2,500만 원에 실무자 한 명 가지고 그 생 난리를 치고 살았거든요. 네. 물론 감옥도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데 제가 시장이 딱 당선이 됐으니 네. 예산 2조 원이 넘는 데다가 네. 정규 직원만 2,500명이에요. 네. 제가 마음먹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15% 격차로 이겼으니까 예. 본시가지가 막 18% 이렇게 막 이겨서 저도 괜찮다. 아직 거. 네. 그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뭐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막 네. 싸우고. 막.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분당에서 지지율이 확 올라갔잖아요. 아, 생각해 보니까 가장 이재명식으로 가장 과격하다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는 그 노선을 가지고 분당을 그냥 접수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접수했는데 재선 내는 아까 얘기한다고 8% 넘게 이겼단 말이에요. 네. 지지율이 지금 근데 재선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간이 더 부었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좀 높아졌나요? 지금 간이 더 높아졌다.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대박으로? 그러니까 제가 재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되네. 네. 더 하고 있어요, 지금. 더 안 돼도 돼, 가질 거. 그 다음에 네. 제가 더 용감해져가지고, 네. 좀 심하게. 청년수당 주고. 청년수당 주고, 뭐, 정부에 사지 말라면 뭐 더 하고 싸우고, 막. 원래 주민세도 올리려고 그러다가 올리려고 그러길래 내가 안 올리기로 해버렸거든. 네. 반대로? 반대로. 왜냐면 그 6천원, 가구당 6천원 올려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시켜서 하는 거는 자치의 폭이에요. 원래 하려고 해도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20억밖에 안 돼, 20억밖에. 네. 그 화나라고 한 거예요, 내가 솔직히. 네. 유일하게 말 안 듣는 거. 네. 근데, 제가 더 용감해졌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더 각을 세우고, 네. 더 심하게 말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지지율이 더 올랐어요. 분당에서. 네. 본신화진 좀 떨어졌어요. 그 왜 그럴까 했더니 종편을 보죠. 네, 종편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좀 떨어졌어요. 본신화진 오히려 나보고 빨갱이 뭐 그러고 막 그러는데 분당은 더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력을 보여주고 진정성을 보여주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원래 대의민주주의에 제대로 부합하게만 하면 지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다. 이때까지는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공약 자꾸 뭐 정책 비전을 내라 그러길래 저는 혹시 뭐 하게 되면 그냥 박근혜 정책을 싹 벗겨버리면 된다. 반대로. 아니, 다 뺏겨, 아니, 무슨 반대로 합니까? 뺏기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좋은 건 다 뺏겨놨잖아요, 거기가. 네. 지킬지 안 지킬지 아무 기대도 없이 안 좋은 정책은 다 뺏겨놓으셨잖아. 네. 그 나도 거기서 싹 뺏기면 된다, 정책은. 정책집은 그렇게 만든다고? 아, 근데 뺏기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정책이 좋은 게 없어서, 정책 내용이 훌륭하지 않아서 못했냐? 그런가요? 안 한 거예요. 실천력이 문제예요. 실천 의지와 실천의 역량, 실천 의지. 요 두 가지만 있으면 그 중에 골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정책이 없어서, 정책이 좋지 못해서 우리가 못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의지와 역량이 문제인데, 근데 그게 말로 한다고 또 되냔 말이에요. 나 막 진짜 할게요. 막 전하고, 어? 막 울고. 그러나 뒤에 싹 닦고 해하면 그만이지. 그러면 뭘로 믿느냐? 결국은 해원 과정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증거잖아요. 작은 증거. 이 증거들로 결국은 결판이 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정책 개발 뭐 이런 것보다는 실제 성과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재명 시장하고 강연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우려하면서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면서 단, 이재명이 되면 부정부패는 없을 거야. 이재명은 뭐 그렇게 뭐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서 단, 이재명이 되면 관료조직은 잘 움직일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나빠. 그러면서 말이 천박해. 또 그러면서 이재명이 되면
얘 사는 잘 쓸 거야 그러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봐, 부정부패 안 하고 관료지직 제대로 하고 얘 사는 잘 쓰면 그거 좋은 대통령 아닌가? 내가 그랬더니 그건 그렇대요. 그분의 말에 제가 끄덕끄덕하다가 나중에 봤는데 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잘못 써서 그렇다고.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성남에서 그걸 보여줬고. 그다음 관료 조직. 사실 다른 거대 도시들 관료 조직을 장악하느라 굉장히 애먹었어요. 광역 단체장 지금 하고 있거나 지금 그 고만두신 그 큰 단체장들 지금 사석에서 만나면 아직도 장악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지금 물러난 상황에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예산 집행. 돈을 어디다 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할 것 같다는 사람들의 공감대는 있어요. 그죠? 자, 뭘 잘할 것 같습니까? 본인이. 저는 잘할 것 딱 있어요. 네. 신상필벌. 신상필벌? 네.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작살내는 거. 작살? 네. 책임을 확실히 묻는 거예요. 책임을 확실히 묻고 성과에 대해서 확실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면 잘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줄 건 확실하게 주는데 네. 선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혹할 정도로 제지합니다. 일정한 선. 선은 넓게 주죠. 그런데 네. 그 선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게. 그게 기본적인 질서거든요. 초보적 정의. 너무 당연한 거. 근데 그걸 못해서 문제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내 주변 사람들, 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내가 외롭고 힘들었을 때 우리 집 밥도 해주고 살림도 해줬으니까 얘 딸내미는 국가대표도 시켜줘야 되고 삼성한테 스마트폰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유념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정치인들이 예? 이 정치 권력을 획득해가는 과정에서 신세를 지잖아요. 신세를 지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갚느라고 원래 해야 될 역할을 못하게 돼요. 조금 줬어야 돼요. 예를 들면 부탁 들어줘야죠. 들어줘야죠. 인사 부탁 들어주고 특별히 사업 부탁 들어주고 아니 근데 특별히 선거를 하려면 지방 토호들의 또 건설업자들의 그런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나는 안 받고 했다니까요? 그래요? 그럼. 아니, 잠깐만, 내가 앞장을 꺼내주면 안 돼. 거기서 해야 돼. 강원도에 갔어요, 강원도에 갔는데, 기자 시절 처음에 강원도 쪽에 갔는데, 홍수가 나서 홍수 취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군수실에서 앉아가지고 과일을 먹다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다 들려요. 옆에 군수님한테 전화 왔는데, 여기가 평창 그쪽이었는데, 홍수로 다 무너지고, 그리고 축대가 무너지고 막 사상자 나고 그랬는데 옆에 군수한테 전화 왔는데 군수님 축하드립니다. 그 전화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니네는 수혜를 받아서 이제 도로도 공사하고 뭐도 공사하고 그래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일거리를 줄 수 있어서 축하한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때 진짜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도와줘야 우리 편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요.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가 아까 인사예요. 인사 청탁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지휘가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요 그걸 정확하게 합니다. 자기가 평소 맨날 계산하죠. 저 사람이 승진 순위가 어떻게 되고 뭐 이제 뭐 매일 그거만 계산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한테 영향을 하고 있는데 그 순서를 어겼다. 그러면 또 그 소문이 쫙 납니다. 술 먹고 얘기합니다. 네. 어디 손 써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다. 그게 쫙 퍼져요. 그럼 지휘가 안 돼요. 네, 일단 인사에 대한 청탁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 혜택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그러니까 막 그냥 지지의 도움이 아니고 돈 아니면 어떤 물적 지원 이게 결국은 다 빚이죠. 예. 근데 그게 없으니 해야 되고 쉽지 않은데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사실 지금 이제는요 돈으로 장난치는 게 별로 결과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물론 그거는 지역마다 좀 달라요. 특히 수도권 이런 데는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이러면요. 밥 사주고 술 사주더라는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수사를 당할 뿐만 아니라 임시가 나거든요. 저는 정말로 선거 때 자원봉사자 밥 안 사줬습니다. 원래 기름 몰래 10,000원 주고 사주고 이러거든요. 다 주죠. 자원봉사가 어디 있어요? 다 돈. 근데 저는 진짜 자원봉사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압력이나 청탁, 유혹 없이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시정을 정말로 내 뜻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가 나는 거죠. 저도 사실 취임 초기에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뭐 당 지도부, 뭐 이런 인연인 사람 있잖아요. 뭐 몇선 의원들 뭐 이런 전화 오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인사는 제가 좀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좀 나중에 잘 안 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그걸 공표를 해버렸어요. 누구라고는 안 하고. 그리고 그 전화한 사람은 진짜 빼버렸어요. 그럼 전화한 사람. 근데 이걸요, 다 알아요. 그 누군지. 야, 이번 정기 인사에서는 세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 세 사람은 할라다가 뺐습니다. 그 다음엔 줄어들어서 두 명. 마지막 세 번째쯤 되니까 한 명 뭐 이런 정도로 그 다음부터 아예 싹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1년 6개월 걸리죠. 1년이 세 번 인사를 하니까 정말 바뀌더라니까요. 그리고 혜택 안 줘야 되는데 왜 정치권에서는 복지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공사나 아니면 다른 예산은 그렇게 많이 쓰려고 하냐면요. 복지 예산은 집행해도 해먹을 라인이 한 개도 없어. 그걸 조금 나눠주는 건데 안 주고 줬다 할 수가 없잖아요. 계산서 딱 나와버리거든.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수재 복구, 공사 이런 거는 정부에서 하는 얘기대로 7%씩 더 주라면 줘야 되고 그럼 7% 남겨먹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런 걸 안 하면 정말 중요하다. 네, 저기 오늘 오신 저기 청중분들한테 질문을 몇 개 받았는데 질문 받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뭔 질문 이렇게 많이 들으셨지? 이재명 시장님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런 거는 이제 안 읽겠습니다. K리그 전북 대 성남 어느 팀이 승리할 것 같나요? 아 진짜 이번 주 경기인데 질문 정말 어렵다 진짜. 그 이번에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이것도 인연인데 전북은 이번에 저도 괜찮거든요. 1등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네? 성남은 지금 7위 하고 있는데 여기 전북을 이겨야 6위에 올라가요. 아 응원 좀 해주세요. 응원 좀. 네?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이 구단주가 되고 나니까 엄청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 6위까지가 상위 스프릿이라고 그러고 7위부터 12위까지 하위인데 작년에 5위 했거든요. 근데 지금 7위예요. 근데 전북하고 두 경기밖에 안 남았어요. 전북이 또 지면 우리 큰일 나. 조작은 아니, 응원을 안 하니까 무슨 소리야. 성남 이겨라. 그러다 잘못하면 맞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고. 네. 내일인가 모레 경기일 거예요? 내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진짜 문제예요. 통일 외교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저께인가 이제 소위 시민사회 원로분들을 좀 만나 저녁을 먹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복지 정의 뭐 경제 노동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자기 들었는데 왜 통일 외교 안보에 관한 얘기를 듣기가 어렵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기는 하는데 제가 그걸 좀 후순위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통일, 외교, 안보, 평화 이런 얘기하면 바로 빨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래서 꼭 그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설득할 수 없는 얘기 자꾸 누구를 먼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면 외교와 국방, 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외교, 안보, 통일 정책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국민은 전쟁 위협에 시달리고 국가는 평화가 점점 멀어지고 안보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점점 위험해지고
상대적으로 북한은 더 유리해지는 상황. 제가 한 구한말 얘기 했는데, 지금 한미 1, 이 해양 세력, 중, 러, 북, 이 대륙 세력, 요 사이에 한국, 북한이 끼어 있잖아요. 전에는 이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했어요. 북한의 존재, 남북의 분단이라고 하는 남북 대립을 정치, 정권 유지 기반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꼭 선거 때 되면 막 총 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돈 주기도 하고, 돈 달라고, 돈 주기도 하고, 뭐 등등의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한 개도 안 통했죠, 그게. 개성공단 철수하고 했는데도 잘 안 통한 거죠. 네. 사드가 갑자기 배치 결정이 났어요. 네. 이명박 정권 때도 사드 배치 요구는 계속 있었죠. 네. 그때도 안 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대한민국 북핵 미사일 방어에 사드가 유용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고고도 미사일 종말 방어 시스템인데 사드라는 뜻이. 근데 북한하고 남한은 딱 붙어 있어요.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고고도 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어요. 고고도 미사일을 쏘면 지나가 버려요. 이게 종말부가 아니라 시발부란 말이에요. 시발부예요, 시발부. 그래서 국방장관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쏠 수가 있다. 고고도 이렇게 쏘는 수가 있어서. 돌아오게. 돌아오게.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근데 지금 성주에 설치를 하면 충북 정도까지 막 커버가 안 돼서 수도권은 전혀 커버가 안 된다. 이미 다 나온 얘기인데, 이걸 북핵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지금 웃기는 거잖아요. 여기서 누가 제일 덕을 봤냐? 1번은 일본이죠, 일본. 일본에 대한 공격을 막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미국이 당연히 덕 봤죠. 세 번째 덕 본 게 누구냐면 북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핵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고 있던 주변 강대국의 공조가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일이 막 붙으니까 중국이 북한하고 도로 결합해요. 전에는 견제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되게 자유, 좀 이렇게 폭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덕 봤습니까? 이게 한반도의 안보, 그러니까 남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안보를 위협했죠. 최종적으로.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평화는 멀어지고, 전쟁의 위험은 커지고, 군비 경쟁은 확대되고, 국민들은 불안하고, 결국 안보가 나빠졌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지금은 하도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3자 입장 또는 역사의 눈으로 보면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전쟁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평화 통일 이건 매우 중요한 과제고요. 이게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침체를 겪고 있는 활로가 없는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되기도 하죠. 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니까 그 비용도 줄 겸 인도적 차원에서 재결합해야 되는 거 뭐 이런 측면에서 꼭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 통일과 평화 안전을 지키기 위한 외교 안보 국방 정책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반대로 가고 있다. 위험하게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나라의 미래 존속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안이 좀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안보 외교 통일 정책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저녁에 자기 직전에 친구한테 전화 하나 받았는데 계속해서 최순실 문제가 불거져서 박근혜 대통령이 레인더리기 가속화되고 그래서 민심이 이반되고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 이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국지전을 도발해서 사실 정권이 가장 큰 힘을 가질 때는 전쟁 때지 않습니까? 자기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권에서 전쟁을 일으킨 예는 수없이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전쟁이나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김제동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거의 유일한 마지막 탈출구 아닐까 싶거든요. 아니 그리고 아주 나쁜 상황이 계속 연거푸 이뤄졌을 때 국지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되게 불안하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주고 총을 쏴달라고 하는 애들인데요. 네. 근데 제가 참 그 얘기인데 그 돈 주고 총 쏴달라고 그랬던 사건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네. 제가 그 얘기 총풍 사건 얘기했다고 네. 지금 소환장 온 내용 중에 그것도 하나 들어있어요. 왜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대. 국정원이 했는데요? 아니 그 뭐 몰라 자기가네. 국정원이 명예가 있긴 나는 해. 신문 보고 썼는데. 네. 새끼들 참 여기 와 있는 두 분 어떤 새끼들인지 다 알아야 내가. 제가 지부장하고 친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요새 안희정 하는데 안희정 지사가 잘생겼습니까? 옛날에는 안희정 선배 봤을 때 얼굴도 시커멓고 안 멋있다고 그랬어. 잘생겼다는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안희정 선배가, 안희정 지사가 어디만 가면 막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하기 싫습니다. 말하기 싫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잘생겼죠? 아니,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정치인 같고 지도자 같기도 해요. 안희정과 이재명이 누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질문이 여기 있어요. 아니 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안희정 지사가 잘생겼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재명이 잘생겼다 손 들어. 아 내가 얘기하지. 정치적인 방법이네. 아 못 쓰시네요. 이 얘기 묻고 싶어요. 서민들이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이에요. 그리고 일반인의 가장 큰 그 소원 중에 하나가 내가 제대로 된 직장을 갖는 겁니다. 사실 직장에 대한 꿈, 내 집 마련에 대한 꿈 뭐 잊어먹고 사는 지 오래되고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는 이 자영업자들, 이 팍팍해서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계속 장사가 안 되고 프랜차이즈 안 돼서 내 인건비를 보충 못하는데 겨우 가게만 열고 있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못해서 낑낑대고 있는 그 전세 생활, 월세 생활자들. 그리고, 직장에 가지 못하, 직장을 잡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성남시는 고민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고민에 대해서도 해봤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어렵네. 네,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사실은 이번 대선에도 그 600만, 700만 되는 그 자영업자들을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수백만의 미취업자들, 취업했는데 불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먹거리가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일자리 얘기를 잠깐 하면요. 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예. 나쁜 일자리 늘어나고 그 통계적으로도 보면 OECD 기준으로 보통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 길고 근데 평균 시간당 임금은 6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일하고 월급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시간 노동이 일자리를 뺏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통계에 보면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근로자가 200만이 혹시 넘는다. 그리고 최저임금 안 주면은 그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안 주고 쓰다가 누가 신고해요. 그러면 그 밀린 월급 그 사람만 주면 끝이야. 처벌도 안 돼요. 이거 희한하죠? 예. 처벌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노동자들 연장근로 하면 1.5배 주게 돼 있는데 네. 법정 40시간에다가 연장근로 허용 12시간에서 52시간을 초과해서 불법으로 일하는 시간을 합치면 그런 사람이 350 몇만 명이 되고 요 사람들을 정식으로 고용할 경우에 일자리가 최저 20만 개에서 60만 개까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업들이 연장근로를 시키냐. 아니 근로자를 새로 뽑지.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1.5배를 주는 게 아니고 네. 0.8배를 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편법을 쓰냐면 상여금 이런 것들을 많이 주는 거예요.
월급은 적게 주고 무슨 성과 상여금, 뭐 명절 상여금, 휴가 상여금 뭐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다, 다 그렇게 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평균적 월급은 높은데 예.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근로를 시키는 게 고용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야. 그러니까 불법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노동부에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상여금 원래 통상임금을 계산해라. 그거 하면 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새로 고용할 거거든. 그냥 노동부는 반대로 하고 있죠. 지금 그거를 줄이려고 그래, 자꾸. 네.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좀 법과 규칙만 제대로 지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새로 생긴다.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죠. 일자리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라고 하는 것만 지켜도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경력으로 똑같은 성과를 내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100을 받고 이 사람은 비정규라는 이유로 60만 받아요. 말이 됩니까? 헌법의 평등 위반이거든. 평등권 위반. 근데 이것도 불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근데 그대로 받... 그만하라. 끊어버려. 누가 끊어버린대. 끊어버린대. 이거다 내. 이거다 내. 그만하라는 것 같은데? 그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막간에 다른 질문 할게요. 공무원 신문인데 기자님의 활동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도울 만한 일이 있을까요? 책을 사주세요. 그러려고 책 사는 거 빼고요. 그래요. 책 사주세요. 다음 주에 책이 나와요. 제가 제목은 정의사제 음악이자 정의사제입니다. 아, 그 정의사제 어디 만났는데? 책 사라고 했더니 안 들리는데 지금 거 잘 듣다가 악막이자 정의사제. 예, 예약 판매 시작했습니다. 제가 첫 책은 베스트셀러 1위를 5주 했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현직 기자 중에 유일한 베스트셀러 1위 작가를 보고 계십니다. 전주 출신 중에 2010년 이후로 베스트셀러 1위 작가가 된 사람이 모르겠는데요, 저 말고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책은 제가 베스트셀러 2위에서 1위가 되려고 막 하는데 이명박이 책을 냈어요. 이명박. 그래서 모든 기사가 이명박 책으로 가더니 2등에서 멈췄어요. 사재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명박보다는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색칠공부 있어요. 비밀의 정신이라고. 아무리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번 책은. 정말 이걸로 본 겁니까? 빨리빨리 좀 말씀 좀 하시게. 저 지금 고치고 있어요. 하늘에 부르세요. 가난기가 떨어졌답니다. 남자분들은 하늘인 것도 안 됩니다. 뭐가 떨어졌어요? 가난기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떡해요? 지금 고치고 있어요. 네. 고쳐요? 모르는데. 전주까지 왔는데. 아니야. 아니, 씨, 이거 누가 어떻게 방위 세력이 지금 분명히 온 거야. 우린 북한 소행은 안 합니다. 시장님 사적인 질문 몇 개 할게요. 네, 그렇죠. 네. 뭐 이 정도면 잘 들을 수 있죠. 네. 아니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해서 저희가 사적으로. 시장님, 소환장이 날아오고 박근혜가 계속 괴롭히고 성남에서 뭐마 하려고 하면 행자부에서 국무총리실에서 박근혜가 막 괴롭히고 가끔은 아, 너무 싫을 때 있잖아요. 힘들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사실 저는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 싸움은 좋아해. 네. 아니 우리 같은 비주류 아웃사이더한테 기회를 주겠어요? 우리한테는 언제나 위기만 오죠. 그래서 저는 공격을 당하거나 부당하게 협조당할 때 드디어 또 찾는 것 같구나. 그렇지. 소환장 날라오는데 기뻐하시죠.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기회잖아. 기회로 만들어야 돼. 네. 전시회에서는요, 상대의 공격이 집중되는 것이 아군의 주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공격을 유도하기도 하거든요, 소라가. 그래서 이 정치적 탄압을 당한다고 보여주면 국민들 지지가 확 모여요. 그래서 제가 탄압 당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트위터 많이 했다고. 근데 더 웃긴 거는 선관위에서 제 트위터는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정원에서도 하고요. 국정원은 뭐 기본이고. 댓글 부대들 그쪽으로 보내고.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사이버 감시단이 체크하고 있어요. 혹시 이거 오버해가지고 선거 이건 없나? 근데 선관위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이상한 친구가 나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100만 행정을 맡고 있는 선출직 시장한테 소환장을 보내.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 선관위 뭐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탄압이다. 그 약간 우는 표정을 낮추고 아 뭐 그래요. 이러면 동정심이 확 생기겠죠? 근데 동정심이 가는 얼굴은 아닙니다. 저기 시장님 그 대선을 완주하는 데까지는 부족해.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원래 네. 변화는 변방에서 또 옮겨요. 이게 중심은 기득권에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근본적 변화를 못 만드는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역사를 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변화는 주변에서 옵니다. 본질적 변화. 저는 주변에 있죠. 변방에 있는데 그 변방을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정치의 구도가 바뀌고 있는데 큰 국민 대중이라고 호수가 있어요. 네. 이 호수 중간에 섬이 하나 있어요. 여의도. 네. 여의도가 연속해서 어머니가 돼 있어요. 그 공원이에 가장 꼭대기에 계신 분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국회의원 뭐 등등등등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중에서도 저 호수가 해변 강변에 끝에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국민에게 가까이 있습니까? 누가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을까? 그거는 요 변방의 해안가에 서 있는 사람이 섬을 향해 돌아서서 그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런다면 가장 멀리 있는 게 맞죠. 그런데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가장 가까운 거지. 변화는 변방에서 시작된다. 아, 내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선관위에서 또 뭐 그럴지도 몰라서 저기 객석에 있는 분들 질문 몇 개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드시고요. 돈 안 뺏어요. 그 뒤에서 뒤에. 뒤에 어디요? 내려주세요 남자분들은. 질문 없어요? 남자분은 내려주시고요. 여자분 다 하고 할게요. 아까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여기 코아호텔 옆이랑 저기 오거리 이렇게 한 바퀴 걸었는데 제가 전일고등학교 나왔어요. 네. 뭘 오해요. 똥통학교지. 지금은 김우빈이 나와서 좀 좋은 학교로 좀 그러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저는 굉장히 놀았어요. 그 효자동 그 논길을 이렇게 혼자서 걸으면서 상산고 동암고 애들의 돈을 다 뺏으면서 그렇게 다녔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거리 이렇게 지나다 다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내 다니던 그때 질나쁜 애들은 그때 하늘나라 돌체 커피숍 이렇게 다니고 그랬어요. 커피숍 가면 그때 질나쁜 여자들이 다 와서 저희들의 파트너들은 완산여상 다니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왜 웃어? 완산여상 애들은 착해요. 공부를 안 하고 싸워서 그렇지. 근데 옛날 생각 많이 났어요. 질문 받을게요. 네. 완산 여상 나왔나 보다. 예,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제가 크니까 조금 떨어지시죠.
예, 그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인문 예술 같은 것들을 전부 없애, 대학에서 인문 예술 같은 것도 다 없애고 거의 뭐 취직에 목매인, 물론 취직이 중요하지만 이 사회를 구성하는 데는 인문과 어떤 그 이과나 문과나 이런 게 좀 적절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목소리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술 쪽을 하고 있는데 네, 소리합니다. 그런데 모든 대학에서 지금 전북도 소리고장이라고 해도 전북대를 빼놓고는 다 국악과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국악과뿐 아니라 서예과, 미술과, 인문예술 쪽 거의 대학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나라가 그냥 영어 단어 외워서 네. 뭐 행정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되거나 대기업 들어가면 끝나는 정말로 이제 식민지의 어떤 이론이 된 듯한 그런 제가 요즘 비참함을 느낄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뭔가를 좀 큰일을 하실 때가 된다면 어떤 그런 인문예술적인 어떤 기본적인 꼭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을 좀 어떻게 혹시 그런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게 네. 좀 궁금합니다. 그 지금 네. 가도 되죠? 지금 대학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기초 교양 인문 과학을 싹 없애버리고 있어요. 기술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로 치면은 직업 전문학교 전 대학을 직업 전문학교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부려먹을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이러면 뿌리가 없어지겠죠. 정말 천박한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진짜 공부할 사람을 공부를 하게 하고 좀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토양을 좀 깊게 만드는 이런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특히 대학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그 뭐 하려고 대학에서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이 재정 지원, 각 대학의 재정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미끼로 대학의 구조 조정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즉시 기업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다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대학을 망가뜨리는 거죠. 대학을 옛날로 치면 직업훈련원으로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은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길게 멀리 깊이 있게 좀 발전하려면 정말 그런 인문 기초 과학 이런 거 다 살려야죠. 그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저기 시장님 성남은 저기 다른 동네에 내놓을 만한 그리고 자랑할 만한 문화나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특별히 문화 프로그램. 성남에서 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 중에는 이제 사랑방 클럽이라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하는 클럽 활동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사랑방 클럽이요? 예. 네. 좀 야. 그렇지. 사랑이 피어나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문화 예술 활동 동아리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뭐든. 전국 최고로 많이 발달해 있죠. 그건 좀 자랑할 만하죠. 저는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대상화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문화 활동을 하겠다 그렇게 시청에 뭘 요청하고 자기네들이 접수하면 예산 지원도 가능. 그럼요. 아 그래요? 네, 공연 지원도 하고 또 교육 지원도 하고 하다못해 뭐 강연 강사 이런 것도 보내드리고 많이 하죠. 전주가 더 잘하겠지만. 네. 여기 하고 갈게요. 여성분은 걱정 마세요. 아, 이거 주진 기자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노태우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위해서 미국에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노무현 대통령. 죄송합니다. 네. 전시작전 통제권을 반환해달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지금 받아오지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더 미루죠, 예. 네. 그 우리나라의 주권이 기본, 우리 목숨을 지금 미국의 손에 다
담보 잡혀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님이 만약에 하시고 싶다면, 대표가 되신다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 그냥. 아니, 대표가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전작권 환수에 대한 의견이 뭐냐, 그거죠. 네. 당연히 환수해야죠. 이 자주 독립국가가 군사 주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특히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을 안 가져오는, 미국에 맡겨둬야 된다는 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북한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북한의 전쟁 도발을 충분히 억제할 만큼이 못 돼서 미국군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게 논리거든요. 제가 하나 반론하고 싶은 게, 현대전이 군인 숫자로 하는 겁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영상에 보면 아파치 헬기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한 개 소대를 이렇게 전멸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꼭 전자오락하는 화면 같아요. 보고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거죠. 그 사람이 꼭 이렇게 하얗게 표시됩니다. 온도가 높으니까, 체온 높으니까. 거기다 대고 포격, 기관총 사격을 해가지고 그 한 개 부대를 전멸을 시키는데 몇 분 안 걸려요. 만 명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이게 딱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제가 동학 농민군들이 숫자는 많은데 이 기관총든 일본군 몇 명한테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출한 1년 국방비가 40조가 넘습니다. 근데 북한의 국방비는요, 명목 예산이 1조 원 남짓다. 1조 원이죠. 네, 1조 원 남짓대요. 40대 1입니다. 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그래서 수십 배인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력이 비슷할 수 있죠? 저는 절반만 빼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절반만 빼먹고 좀 나머지는 썼으면 좋겠어요. 실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왜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쏘고 뭐 이러니까 대응책으로 나온 게 뭐예요?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죠. 근데 재밌는 건 180억짜리 확성기를 설치했는데 원가를 보니까 90억밖에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용산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몇 억이면 만들 수 있다. 네, 조립하면. 근데 어떤 공식 가격도 100억이 안 됐다는 거예요. 80억을 해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거 없어도 되고, 그래서 싸우려 해도 되니까.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은 당연히 환수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진정한 자주 독립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군사비 지출이 몇 위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6위 안에 들어가는가 뭐 그럴 겁니다. 어떻게 북한보다 약해서 미군의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들의 무능함을 또는 부패함을 스스로 자백하는 거죠. 절반만 빼먹었으면 좋겠어요. 절반만. 보통 이렇게 돈 빼먹을 때 한 절반은 남겨놓고 절반 정도 이렇게 빼먹지 않나요? 아, 우리 이 병을들은 이렇게 양심이 털나가지고. 질문이. 예. 그래서 아까 그 대학 그쪽 말씀하신 거에 연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요즘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그 시국 선언이라 그럴까? 우리 때처럼 이렇게 어떤 코멘트가 없으세요, 요즘. 요새 특별히 없나요? 특별히 더 없으세요. 그쵸? 그래서. 교수님들 많이 왔던데 뭐 하세요? 아, 그래서 왜 그럴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어요. 혹시 시장님은 왜 그렇게 요즘 이렇게 교수님들이 더 조용한지 혹시 아시는지. 아니, 교수가들이 노는 거를 시장님한테 물어봐. 진짜. 그래도 한번 물어봅시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네. 안다고 해야지, 그래도. 에이, 이건 모르면 모른다 그래. 제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진짜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앞 미안합니다. 저기 왼쪽에 교수님들 몇 분 오셨는데 네, 맞아요.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시국 선언들 하나 하고 가세요. 안 그러면 저희들하고 친하다고 트위터에다 다 올릴 거야. 또 선생님 위에 마이크가 안 갑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배신 시켰어. 네. 제가 남성 저 선생님 질문을 안 받으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대리로 질문을 시키신 것 같아요. 아니래, 네. 아니래, 아니래, 네. 아니래. 다른 거, 예. 처음부터
청소년 투표권. 자, 청소년 투표권. 요즘은 만으로 15살만 넘으면 제가 트위터, 페이스북 친구들 많잖아요. 그래서 막 심각한 쪽지가 와요. 뭐 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네. 저 어느 초등학교 다니는 5학년입니다. 제가 깜짝 놀랄 때 많아요. 쪽지가 왔는데 끝에 딱 쓰는 거 어느 초등학교 5학년 네. 누구입니다. 이렇게. 근데 앞에 쓴 내용들을 보면 제가 놀랄 정도입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제 트위터 친구 중에 쪽지 많이 오는 친구 제일 많은 층이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요? 중학생이 제일 많아요. 뭐 이런저런 질문도 오고요. 아주 어려운 질문 때문에 죽겠습니다 제가. 꼭 중학생 나이가 좀 들면 철이 들어가지고 그런 복잡한 문제를 트위터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딱 중학교 하락 이렇게 물어보는데 세상 알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19세 이상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18세로 거의 다 내려갔고 네. 17세, 16세도 꽤 있는 것 같은데 투표 연령 당연히 낮춰야 됩니다. 그들도 이 나라의 주인인데 당연하죠. 사실 옛날에 꼬마 신랑 얘기했었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갈 나이에 우리 시장님은 공장으로 가셨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중학교 다녔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내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나이에 누구는 장가를 갔다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철도 없고 여자도 모르고 걔가 뭘 알았겠느냐. 근데 그때 다 알았잖아요. 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요새 그 암살 영화 때문에 의열단 얘기 나오는데 김원봉 선생은 21살 때 그 꿈을 세우시고 의열단을 만들었어요. 안중근 의사는 30살 때 이미 모든 다른 일을 다 해보고 내가 목숨을 던져서 이조 1호분해를 죽이겠다고 30살 때 한 일이었어요. 아, 이재명 의사는 20살 때 일 저질렀죠. 그렇죠. 의열단 이재명 의사. 네. 독립운동가 할로. 이재명 의사. 이재명. 네. 아, 제가 저 아니고. 하나 쓰셨네. 아, 그렇습니다. 그 아까 초등학생 얘기했는데 그리고 초등학생들 얘기했는데 아까 청소년 투표권 얘기했는데 청소년의 미래를 어른들한테만 맡겨놨더니 개판이잖아.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너를 위해서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거짓말 많잖아요. 투표권을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정권이 새누리당에 있는 한 내려가긴 어렵습니다. 정권이 새누리당에 있는 한 진실이 그 알려지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앞으로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건 안 중요해요. 국민들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안 중요해요. 대신 이명박이나 이명박 주변들은 돈 버는 게 중요했죠. 박근혜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친한 사람들 돈 버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들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 국민들은 개돼지예요. 요새는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세금 내야 되네.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런 거지. 너희들한테 야 내놓으면 우리가 애들한테 애들을 놔놓으면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미래를 담보해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아요? 나와가지고 야 정글에 들어가서 밀림에 들어가서 다 잡아먹고 살아. 그게 인생이야. 그게 사회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정권이 안 바뀌면 친일파들이 독재 정권에 군사 정권에 부역했던 놈들이 그 정권을 잡고 있으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국민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바뀌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아니고요. 정치를 팔아먹는 시정잡배보다 못한 나쁜 개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 멘트는 이 시장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나는 말리는 흉내를 냈어요. 네. 말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라는 게. 그리고 지금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보십시오. 자원외교 100억짜리 회사를 2조 주고 삽니다. 2조 주고 살 때 이미 그 100억짜리 망한 회사에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은 마이클이에요. 자, 그리고는 거기에다 1조 5천억을 펌프했습니다. 그래놓고 안 되네. 그리고 팔아요. 100억에. 케빈이 사요. 그 케빈도 검은 머리예요. 자, 이거를
사실을 밝혀야 된다고 국정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조사 간사였던 위원장이었던 사람들 외국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증인 출석하자면 증인 나오지 않아요. 파행해.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야 오늘도 싸움 이렇게 하죠. 최순실이 돈을 다 빼먹었습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야당의 정치 공세. 언론 나중에는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야 최순실 문제로 대치. 오늘도 멱살잡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나쁜 놈이 있고 더 나쁜 놈이 아니라 진짜 나쁜 새끼들이 우리 정권을 잡고 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셨죠? 예. 아니 나온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네, 네.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정권이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3류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러시아. 잘 보세요 중국. 북한, 캄보디아. 공산당 애들은 잘 살아요. 나머지는 그냥 거지처럼 살고. 우리는 조금 더 나을 뿐이지. 그리고 그 먹고 사는 수준이 높아졌을 뿐이지. 사실 중국하고 북한하고 경쟁해야 될 만한 그런 사회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유럽에 있는 그 좋은 나라들하고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데, 우리 수준과 우리 그 노력과 우리 돈, 우리 공부와 이런 건 다 이렇게 넘는데 왜 우리가 국정교과서나 따라하고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정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정치에 대해서 아, 큰 생각이 있고 그걸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셨어요.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어요. 네. 아, 우리 정치를 위해서 전주 시민들한테 해주실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끝으로 이 그 강연을 닫겠습니다. 남자 치면 한 명 먼저 하고 합시다. 그래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이분만 네 딱 두 분만 하고 합시다. 그래도 이게 나중에 원한사 가지고. 자, 저 위에 분부터 먼저 그럼. 아까부터 보통 인상이 아니죠. 저는 남자의 원한을 사는 걸 두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예. 전북 대표고 전주 대표세요? 그러니까 장수 대표요? 장수 대표십니다. 아, 선생님의 질문의 질이 장수 남자들의 질을 지금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 전주 남자들의 질을 대표합니다. 자,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 제가 그 이재명 시장님 제 인식에 좋은 거는 네. 사실 성남시의 청년배당 문제에서 네네. 그게 이제 노년들은 기본소득의 논리를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크게 두 개입니다. 그게, 하나는 네. 기본소득 문제고요. 자, 첫째로 이제 농촌 농업 문제를 잠깐 얘기하면요. 저는 농업은 이제 전략 산업으로 분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냥 값싸게 우리가 먹고 사는 걸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위기 시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농민이 한 270만 명쯤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에서 일부 도입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농민 기본소득 같은 거죠. 저는 우리나라의 농민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도 재정적으로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특별회계라고 하는 걸로 지금 농촌 지역에 지원하는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길을 깔고 있어요. 그렇죠. 시골 가보면 차도 안 다니는 길을 아주 그냥 2차선, 4차선 막 깔는 게 있어요. 인구는 줄었는데 네. 4차선이 되죠. 계속 깔아요. 네. 네. 그게 농어촌 특별회계 때문인데 네. 저는 농업에 대한 이런 각종 지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통합 정비해가지고 좀 농민 기본소득을 좀 농민 월급제 이런 걸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개인들의 그냥 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청년배당을 제가 도입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말씀대로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 논의라고 하는 걸 도입하기 위한 도박이었죠. 정치적으로 분명히 손실이 올 거 알았어요. 왜냐하면 퍼주기, 뭐 포퓰리즘, 뭐 뻔하거나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 제가 악마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래서 복지 대마왕 됐죠. 근데 이거는 특정 연령으로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소득, 재산, 노동, 기여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니까 기본소득 제도가 맞습니다. 부분적인.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자꾸 정부에서 포퓰리즘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게 포퓰리즘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죽을 때까지 매년 240만원씩 이 건의까지도 주기로 공약했었죠. 문제는 나중에 돈 없다는 핑계로 뒤로 빠졌지만 그러나 공약 자체는 그랬고 최초 정책도 그렇게 입안됐어요. 원조 포퓰리스트는 박근혜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박근혜가 신뢰할 만도 해요. 네. 아니 왜냐하면 그게 이중잣대 명확한 사례니까. 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본소득 논의가 우리 사회에 도입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 중앙일보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기본소득이라고 말 안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모든 국민에게 재산, 소득, 노동, 기여와 관계없이 일정액의 현금을 매월 생계보조비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기본소득이거든요. 네. 그걸 물어봤더니 국민의 47%가 찬성했어요. 그것도 젊은 층은 찬성하고 나이든 층은 반대하고 이게 아니고 나이든 층에서 더 많이 찬성했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노인 빈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에 도입되는 것도 무리가 없고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 이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경쟁과 효율이라는 좋은 면이 있지만 분명히 여기서 배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를 사실은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소위 복지제도가 도입됐고요. 근데 처음에는 꼭 필요한 사람을 고른다고 해서 선별 복지했고 근데 이게 고르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보편복지로 전환됐고 이 보편복지제도보다는 차라리 일정액의 현금을 최저선을 보장해 주는 게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비용절약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선택권도 확대해 준다는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해서 지금 이제 기본소득으로 전 세계가 전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이미 일부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 결국은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되고 그 단초를 청년배당으로 열었다라는 점에 저는 이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거 왜 해가지고 이거.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니, 기본소득. 힘센 사람 몇 사람이 그런다. 아, 박근혜 대통령이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아, 그리고 이분 맞아요. 좋으시겠어요. 네. 아까 한 분. 네. 네. 저 앞으로 인상이 지금 제가 맞을 것 같은 인상이 돼서 내가 잘못하면. 울산. 네. 울산이 고향이시고. 중공업 다니세요? 네. 네. 야, 이런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저한테 물으면 어떡해요? 이재명 시장님이 답해 주실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새만금 문제 때문에 우리 전북 도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뭐 이런 거 상당히 큰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보도에도 많이 봤는데. 그렇다고 현재 상태로 뚜렷한 대안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삼성인가 어딘가가 뭐 투자 협약인가 맺었다가 사실은 뭐 전혀 할 의사가 없다 이래서 지금 또 사기쳤냐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예를 들면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여기에만 특수한 대책을 만들어서
뭔가 진짜 가능한 정책이 집행이 된다. 제가 보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나오는 게 나중에 뭐 카지노. 도박하러 막 전국에서 막 몰려와가지고. 도박하러는 올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런 거 하면 또 올지도 몰라. 이거 내가 이거 올지 모르겠는데. 나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성매매를 고용하는 특별 지역 이런 식으로 만들면 확 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냐면 결국은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너무 중앙 집권화되어 있어요. 권력도 집권화됐지만 경제도 집중화됐죠. 그래서 분산과 균형 발전, 분권과 균형, 이게 국가정책적으로 크게 바뀌어서 집행되는 그 중에 일부로 되면 몰라도 제가 보기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완전히 그야말로 중앙 집중화된 사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만금에 대해서만 똑 떨어지는 별도의 대책을 만든다는 것은 신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답답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국가정책 전체 전반의 변화가 밑바탕에 깔려야 비로소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긴 한데 유일한 길이 아닐까 싶어요. 아까 강연 전에 제가 한 30분 정도 산책을 했는데 제가 90년대에 여기서 학교를 다녔으니 지금 벌써 30년 정도 됐습니다. 아유, 나이만 먹었어요. 씨. 정신연령은 그때하고 똑같은데 근데 이 오거리 지역 이 동네가 그대로예요. 옛날하고 그렇게 물론 신시가지가 생기긴 했지만 지역마다 이렇게 특성화 시켜서 이렇게 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특별히 전북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영남 위주로 모든 정책이 쏟아지고 세금 지원 그 다음에 예산 지원이 쏟아집니다. 정말 대구나 포항 가면 놀라워요. 놀라워. 한국에 이런 일이 이런 데가 있구나 이럴 정도로 길이 잘 나 있고 뭐 기관시설 그 다음에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 수준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호남을 주면 광주를 주죠. 광주나 이제 전남 이렇게 주고 나중에 이제 전북이에요. 전북은 심지어 야당에서도 정치인들도 잘 안 하죠. 그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열렬하게 민주화 의식을 갖고 있고 우리도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으나 소외받는다는 생각을 전북에서 특별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큰 꿈을 꾸시고 큰 자리에 가시고 그러면 그 얘기하지 말라니까 자꾸 그래도 그런 얘기도 해야지. 아니 아니 근데 나는 하지 말라고 혼자 하라고 혼자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니 저는 나가야겠다고 밖에 시간이 아까 하던 거 정리하죠 이제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시 몇 분이면 이제 막차 탈 시간이 거의 됐어요. 여기는 우리 전주시 분들은 양반이어서 일찍 가요 집에. 그래요? 일찍 가고 그래. 네. 디프리가 있으니까. 네, 디프리도 있고요. 디프리가 뭐 나머지 질문과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저기 디프리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사적으로 물어보시면 대답을 잘하세요. 네. 제가 특별, 이따 디프리 자리 다 갈 거예요. 특별히 남성분들 술을 잘 드세요. 그러니 얘기도 하시고 질문은 그때 하시고 오늘 자리는 여기에서 내가 한마디 하고 끝내야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려다 말고 되잖아. 그건 하죠. 와, 그냥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이어가지고 이래요. 제가 우리가 호흡을 한 번도 안 마시고 오늘 와 처음 봤어요. 네. 여기서. 네. 하도 오랜만에 봐서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내 스타일인데 그걸 또 잘 모르시고 그래서 네. 그래서 특별히 남성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으면 그 자리에 가시면 허심탄회하고 더 심도 있게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그 얘기 한 거야. 이따가 하시라고. 네. 너무 오래돼서 벌써 시간이 네. 근데 선생님 오늘은 저렇게 하시자고요. 오늘은 여기서 하고 시장님의 마무리 그 멘트로 마지막 얘기로 내일 당진으로 오세요. 아니면 저기 선생님 좋은 방법 있어요. 아니 나는 저 안 갈게. 거긴 주진우 선생님 저는 안 가 이제. 거기 주진우는 걱정 마세요. 자 이따가 가서 이게 제 스타일인데 남성분들한테 굉장한 그 혐오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괜찮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여자들만 좋아해가지고.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아까 질문 남으신 분은 뒤풀이 자리가 있습니다. 뒤풀이 자리가 어딘가요? 화면에 나갈 겁니다. 여기에서 아. 오시면, 뒤풀이 장소가 두 군데입니까? 여기는 대단하네요. 뒤풀이를 두 군데서요?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 오시면 시장님이 사적으로 얘기하고 답해 주실 겁니다. 네. 저는 안 가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오늘 저기 시장님의 강연을 마무리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요 끝나고 여기 이제 사진 촬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또 뭐 관심 있는 분도 하시고. 제가 여기 전주를 오면서 아까 그 동학 농민군 얘기를 잠깐 했었지 않습니까? 상황은 그때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이 가진 무기가 달라졌어요. 그때는 죽창과 기관총이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총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즉 투표권이죠. 민주주의 사회니까 1인 1표제. 이 국민 다수가 기회도 다 잃고 미래도 희망도 잃고 있어요. 잃고 있는데 이로 인한 분노, 이 분노가 우리가 싸워서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러면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다른 나라에서 그 사례를 봤죠. 또 우리 내부에서도 이미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치권에 국민이 휘둘리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집단지성을 통해 정치권에 되치기를 한 그 첫 징후를 봤습니다. 저는 이게 혁명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정치에 의해서 동원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요구를 정리하고 하나로 묶어서 분출하는 상황입니다. 이 분출이 시작되는 그때 진정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평화롭고 희망 넘치는 사회.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이 모두가 꿈꾸는 사회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총을 하나씩 똑같이 들었어요. 저들이 바라는 대로 힘센 소수가 바라는 바대로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힘센 소수가 바라는 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손잡고 함께 힘을 합치면 우리는 이길 수 있거든요. 이길 수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문제는 열패감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우리의 힘이 뭐 별거겠냐. 언론, 권력, 돈, 조직 다 갖고 있는 그들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라는 패배의식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죠. 우리 속에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생명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죠. 또 우리 내부에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나 혼자 싸우고 있을 거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냅니다. 이겨내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우리가 가장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큰 변화를 만들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저는 이게 이번 우리 사회가 맡고 있는 이 아주 나쁜 상황이 저는 천재 일요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진짜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싸움을 해야 된다 우리가. 두려움과의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한 명이 가진 힘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는 한 명은 언제나 외롭잖아요. 이번에 제가 총선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저 엄청난 종편들의 저 사기극에 나는 안 속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다 속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도 나라도 가서 그와 다른 의사표시를 했는데 놀랍게도 딱 까고 보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너도 안 속았구나. 우리가 다 안 속았네. 알게 된 거예요. 자신감이 확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들을 조금만 확대하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 그 아까 저기 우리 김무수 회장님 오셨는데 어디 가셨지? 가셨어요? 왔겠어요. 저기 광주 5.18 부상자회 김무수 회장님으로 아까 오셨던데 이 광주가 여러분들은 혹시 느끼신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이 광주가 대한민국에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광주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죠. 이 변화, 87년 체제를 만들었던 그 거대한 에너지의 원천은 이 광주 5.18을 둘러싼 진실 밝히기였던 거예요. 80년 초부터 이 유인물 몇 장을 뿌리고 감옥을 갔던 그 몇 사람으로부터 진실이 알려지고 그 진실의 기반이 돼서 87년 체제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우리나라가 비로소 처음으로 국민이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해봤죠.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새로운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우리에게서 시작되죠. 다른 쪽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로부터. 그 우리 중에서도 나, 나 중에서도 내 마음으로부터, 내 작은 손가락 실천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 손가락 열심히 한번 써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